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현대카드를 오래 사용했었고, 뭐 얼마 전에는 더 레드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레드카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괜찮은 프로모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뭐 협찬이나 그런 거 아니고, 보통 현대카드를 쓰는 이유가 아마 엠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그런 목적들 때문에 네, 현대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엠포인트 때문에 이 카드를 쓰고 있고요. 보통 엠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예전에는 롯데닷컴에서 그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물건 하나씩 사는 그런 재미로 포인트를 모으곤 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밀고 있는 게 보니까 엠포인트몰, 자체적으로 현대카드에서 만든 그런 엠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몰인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엠포인트로 물건을 구입을 하면 그 사용한 금액, 그거에 관해서 50%를 엠포인트로 다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10만 포인트를 엠포인트 몰에서 딱 사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 5만 포인트를 다시 이제 환급을 해줘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프로모션이죠.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최대 5만 포인트까지 환급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 소리는 한 10만 포인트 정도까지만 쓰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네,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저는 원래는 롯데닷컴에서 사용을 하다가 롯데닷컴이 폐지가 되면서 이 포인트를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적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프로모션을 딱 보고 나서 네, 이번에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사용한 포인트는 한 30만 포인트? 네, 30만 포인트를 사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평소에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엠포인트몰이 좋은 게,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되면 엠포인트 그 1포인트당 0.67원?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엠포인트몰에서는 1대1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만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건 10만원의 가치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점으로는 엠포인트몰이 살짝 비싼 점도 있는데, 잘 검색하다 보면 금액이 최저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최저가보다 좀 더 저렴한 네, 그런 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엠포인트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일단은 뭐 제가 참치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참치를 이렇게 샀고, 그리고 참치가 있으면 네, 스팸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스팸을 이만큼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 어떤 거냐, 저는 향수가 돈 주고 사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엠포인트몰에서 향수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최근에 커피에 관해서 취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뭐 어떻게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좀 찾아보던 중 엠포인트몰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더라고요. 네, 플래닛이라는 네,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뭐 금액이 저렴해요. 지금 현재 할인 행사 중인 것 같긴 한데 한 16-17만원? 네, 그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엠포인트 몰로 전부 결제를 해가지고 약간 공짜로 받은 느낌? 네, 그래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보면 네,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제가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제가 오늘 찍고 오늘 바로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7일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프로모션 행사가 28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 보이죠? 22일부터 28일까지 네, 엠포인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50%를 이제 리워드를 다시 네, 적립해주는 네, 그런 이벤트입니다. 제가 아마도 27일 네, 이날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했다, 그리고 현대카드 회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엠포인트몰로 들어가서 엠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네, 이득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를 포인트로 다시 적립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27일, 28일 이렇게 이틀 남았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에스프레소 머신, 네, 이것도 조만간 리뷰할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